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한 말씀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전체를 대표하는 욥기 전체를 압축해서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처절한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편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왼편 갔더니 또 안 계시고 오른편으로 돌아갔더니 오른편도 안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욥의 처절한 고백이 오늘 말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욥하고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같죠? 앞으로 갔더니 뒤로 가고 뒤로 갔더니 앞으로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 놀린이라고 가끔 이런 짓 했어요. 날 잡아봐 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요리 깎궁 조리 깎궁 하면서 마치 오늘 하나님이 그런 숨바꼭질 한 것 같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은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난보다도 물론 욥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하루아침에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쭉 전개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한날에 받은 그 엄청난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더 참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욥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적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는 참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참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썼죠. 안 믿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적 영성 작가가 필립 얀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물론 이 책의 결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쓴 것은 그러한 처절한 좌절과 처절한 갈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가들조차도 역시 신앙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깊은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런 질문은, 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참 오래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갈등이 있죠. 삶의 문제들 또 고난의 문제 속에서 더 처절하게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절망시키는 것은 그 고난의 문제들보다도 삶의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부르짖는 소리 왜 듣지 않으세요? 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 참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욥처럼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대 어느 부흥집회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대 성령이 역사한대 글로 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 왜 나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우리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찾아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시는 것일까?
이런 갈등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욥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가 보면 그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은혜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나에게는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의 그 배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큰 힘이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과 거절을 당할 때에는 믿음에 대한 당연한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잘 파악하죠. 죄로 인한 고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 스스로도 그 고난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문제로 통한 고난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할 만한 시험이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도 아니고 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신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처절히 찾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강이 아닌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나한테 닥쳐올 때 그때는 우리는 참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요. 참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역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절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답변을 제가 제시합니다. 즉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이 당황스러운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뿐이지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의지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거절하신다고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우리 절박한 부르심을 지금 듣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다.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좌절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도 내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에서 더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체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 체험에 쫓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체험의 역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가 아니야. 그 문제가 있어도 나를 쫓아오는 네가 되기를 바래. 이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다닌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다니고 그런 현상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부와 외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외면하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왜 거절하시는지. 이 깊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단절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고개를 넘으면요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더 강건해집니다. 더 믿음이 커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에 나이테가 나오죠. 어떤 나이테는 굵게 아주 좋은 아주 색깔이 나오고 또 어떤 나이테는 아주 가늘게 아주 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가뭄이 있었던 해, 홍수가 있었던 해 이런 때는 나무의 나이테가 참 좁고 험합니다. 색깔도 시커멓습니다. 뭔가요? 고난을 이겨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해는 참 가는 나이트를 만들고 어느 해는 굵은 나이트를 만듭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나이트도 그렇게 한 해 한 해 다양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해가 있는가 하면은 참 영적으로 다운돼갖고 참 험한 길 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나이트는요 나무의 나이트와는 반비례합니다. 나무의 나이트는요 좋은 기후에서 굵어집니다. 아주 기후가 좋은 아주 평탄했던 한 해를 지내면요 나무는 나이트가 이만큼 굵어집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고 불이 나고 가뭄이 치면은 나이트가 있는 저 떠는 듯 겨우 가는 나이트 하나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나이트는요 고난 가운데 더 굵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면요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더 굵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뿌리를 받고 있는 한 나무는 성장을 합니다. 나이트가 굵건 가는 건 상관없이 뿌리만 받고 있으면은 나무는 큽니다. 성장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외면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요번 자신의 믿음을 고난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탄과의 그 대적하는 사탄이. 사탄이 그런 도전에 있죠.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욥도 고난당하면은 하나님 배반합니다. 라는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건드려봐. 죽이지만 말고 다 건드려봐. 욥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욥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욥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야. 네가 이겨야.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죠. 우리 한국 대표팀을 위한 응원이 뭐 우리 간절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팀하고 만났을 때 한국팀이 잘해준다면 얼마나 우리 뿌듯합니까? 이야, 러시아를 이겼어.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그럼 우리 기쁨이 더 크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이겨냈어? 이야, I'm so proud of you.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내 삶의 문제 망가져도 어때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침묵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그런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신자하고는 틀립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엄마가 밥 굶기지 않아요. 늘 신선한 모유로, 늘 신선한 우유를 우리에게 먹이죠. 이제 커가면은, 때로는 나 혼자 밥을 차려 먹어도, 먹는 일도 있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 리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초신자 때는 이상한 일도 다 응답이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구역예배 참석했는데 이제 막 은혜 받으신 집사님이에요. 막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막 흥분됐어요. 익사이팅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와 놀랬어요. 뭐가요? 글쎄 하나님이 별걸 다 응답해요. 뭔데요? 자기가 오다가 차가 섰대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배터리가 탁탁탁탁탁 배터리가 다 디스차지 된 거죠. 아 이제 차를 불러야겠구나. 아, 정말 곤란한 일을 당했구나. 내가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때 탁 생각이 들었대요. 어? 저 한번 나도 한번 하늘의 능력 빚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아,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동아 걸리자다 하고 빡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르르 걸렸어요. 아, 세상에 내가 했으면 안 걸렸을 텐데 너 그거 갖고 나 시험하니 하실 텐데 초신자가 시험 거니까 하나님 내가 해줘야지 부르릉 걸린 거예요. 이 선생님 익사이팅 했어요. 와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해피타임이 늘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참 이렇게 유치한 기도에도 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듣지 않는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거절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타입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성경에는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네 가지의 풍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다 일일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풍랑을 알 수 있죠. 요나의 풍랑은 뭘까요?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풍랑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참 대표적인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돌아보며 그 열쇠를 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의 광풍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풍랑, 미친 것 같은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유라굴로의 광풍은요, 겨울이면은 지중해 연안에 늘 일어나는 계절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겨울을 지나고 배를 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욕심을 부렸어요. 빨리 로마에 데리고 가려고 포로들 데리고. 이것은 뭔가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풍랑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풍랑. 그리고 그 욕심이 뭔가요? 마치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욕심,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자만. 이게 뭔가요? 바로 교만으로 인한 풍랑이죠. 교만.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계절풍은 매년 불어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교만으로 쓰러져가는 그 배에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하나로 여러분의 삶터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심한 풍랑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막 두려웠어요. 밑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흔드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 켜졌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풍랑의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뭔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러한 풍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꾸짖어 잠잠케 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된 풍랑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빨리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갔습니다. 바람이 거슴으로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재촉하셔서.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내가 늘 지금 너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이런 풍랑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풍랑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풍랑에 제자들만 보내셨을까? 제자들이 아마 뱃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바로 이 배를 타기 전에는요, 오병의 이적을 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보고 이제 크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막 힘이 있을 텐데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냈어요. 가다 보니까 배가 뒤집힌 만큼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들은 생각, 왜 예수님께서 우리만 보냈을까? 이 거친 풍랑에 왜 우리 죽게 되는데 왜 우리만 보냈을까? 그 뜻은 뭔가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풍랑이 몰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풍랑이었죠. 우리의 죄로 인한 풍랑,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풍랑, 그리고 일상적인 풍랑, 믿음으로 잠재워야 하고요. 훈련을 위한 풍랑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풍랑의 길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욥의 두 번째 고백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참 놀라운 고백이 있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하더니 왼쪽도 안 계시고 오른쪽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해야 할 텐데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하나님 아무데도 없는데도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욥의 처절한 갈등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욥의 고백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가운데서도요,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했어요. 왼쪽 갔더니 안 계신다고요?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CCTV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된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CCTV마저도 우리의 참 골목길에서의 모든 행동도 탁하게 추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은 나를 감시하지만, CCTV는 감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감시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알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반역한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CCTV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보고 계십니까? 왜 안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은요, 누가 보고 있는 것하고 안 보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 아세요? 백벌짜리 딱 떨어놓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백벌짜리 떨어뜨리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우, 백벌짜리 떨어지는데 누구 거예요? 하, 이럽니다. 누구 거예요? 찾아주려고. 아무도 없는 곳에 백벌 떨어뜨려 봐요. 발로 탁 밟고서 쓱 끌어와서 주머니 넣고 땡큐. 뭘까요? 왜 두 가지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그 행동을 못하죠. 누구 거예요 하죠. 인마이 포켓 못하죠. 그러나 안 보면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땡큐 인마이 포켓.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하지요.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이 안 볼 땐 내가 in my pocket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 상담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훗날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때는 꼭 문을 열어놔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놔라. 왜 그럴까요? 문 열어놓으면요,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문 열어본 사람이 별 생각 다 합니다. 문 닫고 있으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 상에 오픈되면요, 나를 보호할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치부마저도 열어놓으면 오히려 치유받을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부끄러운 거 감추지 마세요. 다 오픈하세요. 오픈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거룩한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거룩한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한숨 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날 응원하고 계세요. 야, 너 이겨야 돼. 너 이겨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한숨 쉽니까? 아무리 무서운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두고 보세요 하고 전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새끼를 밑에서 탁 어미가 받아 올립니다. 몇 번 떨어진 독수리들은 이제 압니다. 하, 떨어지면 엄마가 받아주겠지. 용감하게 떨어집니다. 안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신다면 떨어지더라도 멋지게 떨어지십시오. 막판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그런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신상의 절을 안에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신상의 절을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위대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고 아무 일에나 하나님 아시죠 하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빽 믿고 만들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슈퍼맨 영화 보면은 꽝 목에다 보자기 탁 메고 뛰어내린다고 하죠.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계시죠 하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요, 분별 없이 그러면은 꼭 마치 애들이 슈퍼맨 보고 I am 슈퍼맨 하고 그냥 보자기 목에 탁 들고 뛰어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그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도 그림을 봤더니 그 사람도 목에다 보자기 들렀더라고. 그 사람도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보자기 들렀어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하나님의 그 용감이 뛰어내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한 교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참 그런 미혹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육교 밑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 한번 나도 능력을 한번 시험해봐야지. 내게 은과금 가진 것 없지만은 예수의 명언이 일어나 걸을 쳐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고 망신당하고 맙니다. 앉은뱅이 안 일어나죠. 왜요? 그 안에 본질이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번 세 번째 단계를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실 아세요?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다 이 과정을 다 지키셨어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에 썸바디였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노바디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썸바디가 될 것입니다. 단련, 정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금을 만든 제련수교 금이 1060도에서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00도에서 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광석에 들어가서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면요. 1060도에 녹기 시작해서 이제 28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집니다. 근데 어떤 불순물들은요. 1000도에서 태워지는 불순물도 있고 2800도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불순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일수록 그 온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안에 견고한 주의 신이 무거울수록 더 뜨거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뜨거울수록 더 아플수록 그것은 내 안에 지독한 것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는 것은 단순히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금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정금이 연단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반 철광석은 아무리 재련을 해도 그건 나오지 않아요. 다 녹아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준 고난의 의미는 네가 이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사람들한테 시험 주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에 담겨져 있던 죄악들이 십자가 안에서 태워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씨앗을 이제 이 땅에 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미 턴의 하나님의 뉴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살고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줄기가 굵어지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오더니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주인이 가지치기를 하는구나. 나무는 아팠지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가지를 다 잘라내었습니다. 나무가 생각했습니다. 가지치기가 아니네. 왜 가지를 다 잘랄까? 왜 내 가지를 다 잘라낼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참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가지를 다 잘라내는 것일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주인이 이제는 도끼를 갖고 와서 자신의 몸을 밑둥 뿌리에서부터 잘라냅니다.
뿔에서 잘려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 살구나무는 주인을 믿었습니다. 아하, 가지치기가 아니라 나를 접붙이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더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건강한 나무에 나를 접붙이려고 내 뿌리를 잘라버렸구나. 그런데 주인은 잘린 자기 몸뚱이를 껍질마저 벗겨버렸습니다. 껍질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서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엔 주인이 처절하게 껍질을 벗긴 자신을 여러 번 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주인이 나를 지팡이로 만드는구나. 나를 지팡이로 만드는구나. 그래도 이 착한 나무는 실망하지 않고, 지팡이면 어때? 주인 옆에 늘 주인을 내가 도와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열매는 맺지 못해도 주인을 내가 참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 참 착한 나무지. 어느 날 주인은 이 지팡이를 들고 외출하더니 어떤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심각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몸집에 이제는 또 칼집을 댑니다. 그리고는 집어던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지팡이를 다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지팡이는 어두운 캄캄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무는 절망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땔감이 되고 마는구나. 그날 밤 어두운 밤을 지새는 나무에게 이상한 느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저 뿌리 밑에서부터 수액이 올라오는 듯 온몸이 근질근질하며 생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껍질 벗겨진 몸통이 막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살구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살구나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나무는 여러 번 절망을 하였습니다. 가지를 자를 때도, 뿌리를 잘라낼 때도, 껍질을 벗길 때도, 그리고 지팡이가 돼서 어두운 방으로 던져질 때도 나무는 주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춥고 무서운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춥고 무서운 밤 나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무는 그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나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한 선택을 받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에 보관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렵고 아프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둠의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슬픔이 기쁨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거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과 침묵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주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시련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경기장에 내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삶의 문제 안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지가 잘려나가고 뿌리를 뽑히고 가지의 껍질이 다 벗겨져도 어두운 곳에 내던져졌어도 내일 아침이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이 됩시다. 정금은 더럽혀져도 금입니다. 정금은 긁혀도 금입니다.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주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